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원숭이띠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 임신생 신춘년 계획한 일에는 반드시 혼자 일을 꾀하여야 하며 지인과 동업을 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일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운이 있으니 이사한 곳에서 반드시 귀한 운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귀한 운과 함께 귀한 운도 들어와서 그 덕으로 큰 재물을 얻는다 하지만 필히 좋은 것을 쉽게 얻고 나면 뺏기는 것도 빠르다 하니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얻은 것이 많은 만큼 베푸는 것에 관대해져라 하십니다. 42세 경신생 신축년에는 재물이 열렸다 하십니다. 별거 없다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문서가 빛을 보니 재물을 얻는다 하십니다. 추진하고 있었던 일에서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번창하니 이로 인해 소망하는 일도 이루겠다 보입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운도 함께 활짝 피어날 것으로 보이고 걸음걸음마다 재물이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주변의 사람 중 인연으로 다가오는 이가 있으니 그 인연 또한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이가 다가온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십니다. 경신생 분들은 뭘 해도 되는 해, 대박나는 해를 맞이한다 해도 무관하겠으나 주색을 멀리하고 문제가 있던 곳이라면 탈이 날 수 있으니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십니다. 54세 무신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것 없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니 웃음이 나오겠다 하십니다. 가정도 화합하니 자선의 경사도 있겠다고 하십니다. 뜻밖의 이익을 남기나 사방에 샘내는 이들로 시비고설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일도 생길 수가 있으나 귀인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귀인을 알아보지 못해 구설에 오른다면 쌓아올린 성과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며 주변을 살피며 생활하고 건강 체크 또한 필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6세 병신생 원하는 바는 때를 기다리며 진행해라. 그리하면 성공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패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6세 병신생 분들은 인간의 고력으로 다툼이 일어나겠다 하십니다. 재물은 얻으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챙긴다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재물에 손실이 있다고 보니 매사 신중하게 처신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한다면 신축년 귀인이 돕고 재문이 따르니 편안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분들은 사람을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신다면 아주 대박나는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